되기도 하고 옷이 가벼워졌잖아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면서 운동복을 정말 많이 샀거든요. 편한 것도 중요한데 예쁜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저는 예쁜 게 1순위여가지고 제가 다시 되돌아간 운동복들도 있고 새로 찾아간 운동복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 좀 같이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컨텐츠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운동복 하면 제일 유명한 거 룰루레몬.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고 안 입어보신 분들 없을 거라 생각해요.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근데 저도 룰루레몬을 하나 입어보고 아 진짜 이거 너무 편하다 했는데 가격이 진짜 사악하잖아요. 근데 사악한 만큼 정말 편하고 편하고 편해요. 제일 먼저 룰루에서 구매한 제품은 이 제품이었어요. 제가 무릎 재활한다고 편한 짧은 바지가 필요해가지고 세 가지 제품을 샀었는데 요거는 제가 전 컨텐츠에서 비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스킵할게요. 이번에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구매한 얼라인 제품이고요. S사이즈 구매했어요. 이거 진짜 제가 색상에 반해서 구매했거든요. 색상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번에 느낀 건데 제가 블루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더라고요. 이 얼라인 팬츠 중에 제일 긴 기장을 구매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이 부츠컷이 그 오다리를 커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입고 가면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다리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디자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요거 구매하면서 위에 탑을 하나 같이 구매했는데 6사이즈 구매했습니다. 요렇게 생긴 탑이고요. 약간 골지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룰루레몬 탑이 되게 애매한 게 6사이즈는 되게 바스트가 엄청 타이트하고 8사이즈는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 엄청 많이 뜨는 거예요. 그냥 입었을 때 겨드랑이 부분이 뜨면 운동할 때 분명히 여기가 떠서 많이 불편하고 신경이 쓰일 텐데 도대체 무슨 사이즈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살이 빠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6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6사이즈가 아주 핏하게 딱 맞습니다. 아주 편하게 딱 맞고 요렇게 두 개 세트로 입었을 때가 색감이랑 핏이랑 너무 예뻐요. 얘네가 더군다나 하이라이즈 팬츠여가지고 뱃살도 가려주고 다리는 엄청 길어 보이고 비율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개 입고 가면 선생님들이 제 몸이 너무 예뻐 보인다고 칭찬을 엄청 받습니다. 진짜 강추하는 조합이에요. 제가 저 부츠컷 팬츠에 반해가지고 저걸 입을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그 다음에 구매한 제품은 블랙 제품입니다. 똑같고요. 근데 사이즈만 줄였어요. 얼라인 부츠컷 28 핏이고 XS를 샀어요. 제가 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얼라인은 몸을 확 잡아주는 디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XS랑 S를 고민하면 XS를 사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서 입어보고 XS를 구매했고 XS를 너무 잘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매하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탐내는 탑인데요. 이렇게 생긴 홀터넥 탑입니다. 근데 너무 예쁘죠? 제가 원래 무용할 때부터 홀터넥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룰루레몬에 홀터넥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건 매장 가서 바로 입어봐야 돼 하고 가서 입어봤는데 XS를 구매했는데 저는 이거는 S를 구매했어야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바디수트다 보니까 밑에서 자꾸 잡아당기는데 무용복을 안 입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간과했는데 이거를 입는 날이면 모든 선생님들이 제 걸 탐내요. 사고 싶다고, 뺏고 싶다고 엄청 탐내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그 뒤로도 룰루레몬에 매번 들어가면서 바디수트가 이런 모양으로 있는지 매번 확인하는 제품이고 룰루레몬 자체가 이 소재감이 몸에 진짜 착 붙어가지고 안 입은 듯한 느낌을 내요. 그래서 이게 운동할 때 아 이래서 룰루레몬 하는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는 브랜드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저 되게 놀림받았던 옷인데요. 제가 브라운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바디수트를 하나 샀는데요. 4사이즈가 전체 품절이어서 6사이즈를 사서 저한테 실은 약간 커요. 블랙 색상하면 너무 쫄쫄이 같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브라운을 하고 싶어서 그냥 6사이즈 구매해왔는데 전 이게 되게 예쁘다 생각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유니클로냐고 유니클로냐 아니면 애기 우주복 같다 그 히트텍인 줄 알았는데 왜 뒤에 룰루레몬 로고가 박혀있지? 막 이러고 진짜 우주복 같아요? 이게 정말 우주복 같단 말이야? 나 너무 서러워. 나 되게 예쁘다 생각해서 구매했는데 근데 얘가 조금 커가지고 여기 이제 가슴이랑 허리 사이가 조금 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운동할 때는 점프수트 치고 이렇게 편한 옷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점프수트면 막 어디 이렇게 Y존 이런 데 끼고 막 어깨에 눌려가지고 당기고 아프고 이래야 되는데 손을 높게 들어도 찢어도 막 전혀 불편함 없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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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입고 있는 옷입니다. 날이 풀리긴 했는데 약간 실내가 약간 서늘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 겉옷으로 입고 싶은 옷을 찾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신상이라는 거예요. 저 그런데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입어볼게요 그랬는데 사이즈도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 매장이 스트랩이 조여서 이렇게 주름진 포인트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오히려 스트랩을 풀었더니 되게 그냥 헐거워가지고 아빠 작업복 같은 느낌이고 이 스트랩을 다 조여서 이 포인트를 만들었더니 되게 예쁘고 가볍고 원래 블랙이 나왔다가 이번에 카키가 새로 나왔고 또 다른 색상이 나올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카키 색상이나 좀 다른 색상이 나오면 이거는 구매하시기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허리 끝부분도 밴드 들어가 있어서 허리가 굉장히 얇아 보인다는 점. 룰루레몬이 편하기만 했으면 잘 안 입었을 것 같은데 편한데 점점 예뻐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꾸 찾아지는 것 같아요. 봄에는 또 색감이 다양하고 기분 전환을 위해서 아주 밝은 색상을 하나 구매했어요. 회색에 가까운 하늘색을 구매했고 얘는 부츠컷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제 몸매에 뭐 단점이 부각되지 않는 거예요. 색은 너무 예쁘고 그냥 룰루레몬에 늪에 빠지면 이게 빠져나올 수 없구나를 느끼는 게 이것만큼 편한 레깅스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뭐 상의는 진짜 편한 거 예쁜 거 많이 찾았는데 레깅스는 룰루레몬보다 편한 거 아직 못 찾았어요. 그 다음은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보카도라는 브랜드예요. 먹는 아보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고 최근에 같이 운동하던 선생님이 되게 예쁜 레깅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디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보카도예요. 이래서 먹는 아보카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보카도 스펠링 똑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의외로 탑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까 저 룰루레몬의 레깅스와 같이 입으려고 샀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죠? 언밸런스 탑이고요. 이게 한쪽은 긴팔이고 한쪽은 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끈이 없었으면 생각보다 엄청 불편해서 제가 반품을 했을 것 같은데 끈도 스트랩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이게 너무 편해서 좋더라고요. 이게 아예 스트랩이 없으면 운동하다 보면 얘가 점점 내려가서 그 불편한 거 뭔지 아시죠? 계속 신경 쓰이고 근데 그게 없어서 얘가 너무 좋고 확실히 외국 브랜드라 그런지 팔이 매우 길어요. 근데 그거 그냥 이렇게 손까지 덮어서 운동하면 내 팔이 길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으니까 전 그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쁘다 보니 제가 똑같은 제품으로 아이보리 색상까지 구매했습니다. 아이보리에 보면 잘 보이는데 가슴 밑에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도 탁 잘 잡아주고 허리에 밴드 라인도 잘 들어가 있어서 허리도 들뜨지 않게 잘 잡아주더라고요. 레깅스를 하나 구매해봤는데 조금 불편했어요. 제가 사이즈를 잘못 샀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레깅스는 반품을 하고 탑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을 영접하기 이전에 사용하던 레깅스들은 전부 뮬라웨어 제품이에요. 제가 룰루레몬 입기 전에는 뮬라웨어 말고는 편한 레깅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뮬라웨어만 입었었거든요. 탑이 항상 아쉬웠어. 이게 뭔가 캡의 문제인지 탑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내 가슴 여기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약간 아, 뮬라웨어 탑 별로 안 입고 싶네?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레깅스는 정말 편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레깅스들이 전부 보풀이 일어날 정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냥 화이트 레깅스를 사고 싶은데 화이트 레깅스가 잘 없어가지고 뮬라에서 한번 사봤어요. 다만 화이트 레깅스는 속옷이 진짜 잘 비치기 때문에 스킨색 속옷을 진짜 잘 입어야 한다는 거. 뮬라는 그냥 나는 운동복에 돈 많이 쓰기 싫다. 근데 좀 예쁘고 편안한 거 사고 싶다 하시면 저는 뮬라웨어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브랜드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일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한국에 입점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얘네가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편하고 제가 실제로 정말 오래 입고 있어요. 10년 넘게.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구매해 주셨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되게 비쌌어요. 제가 중학생 때 이 바지 하나에 막 18만원, 위에 집업 하나에 막 22만원, 23만원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가의 제품이어가지고 와 이거 괜찮은가 어디까지나 제 기억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점. 근데 거의 10만원대 막 20만원대 가까이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재질이 얼마나 좋냐면 여전히 아직까지도 무릎이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네이버에 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구글에 프레디 더 슬라운지웨이 치면은 딱 사이트가 뜨거든요. 이거는 약간 배 위에 길게 올라와 있어서 뱃살 가리기에 아주 좋고 제가 중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춤출 때 계속 입었었고요. 그리고 성인 돼서도 집 앞에 나갈 때 잠옷으로도 입었었고 그리고 지금 운동할 때도 가끔 입고 있는데도 여전히 재질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값을 주고 사기에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프레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씩 다 넘겨봤었는데 지금 이때보다 훨씬 좋은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제품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이트에서 이 브랜드의 아우터만큼 편하고 팔이 길고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은 없어요. 프레디 브랜드는 저는 강추합니다. 이거는 제 전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 제품들을 추천해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돌고 돌고 돌아서 오는 곳은 결국 레오타드더라고요. 뭐 레깅스야 그렇다 치지만 탑들은 레오타드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리고 레오타드 중에서도 제가 강추할 만한 브랜드가 있어요. 저는 제가 꼭 입는 브랜드들만 입거든요. 제가 무용을 25년가량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무용복을 입어봤겠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편하고 이건 안 편하고 그러면서도 디자인이 예쁜 것들을 되게 많이 출연했었는데 해외 브랜드는 유미코. 이거는 일본 브랜드고요. 약간 이렇게 뒷모습이 조금 포인트가 많이 되어 있는 그리고 앞은 되게 심플해요. 엄청 심플하고 깔끔하고 근데 되게 스판기가 아주 좋은 그런 레오타드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입었냐면 이 택이 다 뜯어질 정도로 입었어요.
이만큼 몸을 잘 잡아주고 편하게 만드는 거는 레오타드밖에 없어요. 그리고 레오타드를 처음 입어보시는 분들은 꼭 가셔서 직접 입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그냥 일반 옷처럼 SM 뭐 544 뭐 66 이렇게 보고 구매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있어서 꼭 가셔서 입어보시는 걸 원하고요. 국내에서는 루스플라이를 따라갈 곳이 없어요. 루스플라이는 레이스랑 시스루를 되게 잘 쓰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가시면 레이스나 시스루가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걸 꼭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요거는 등이 포인트 되어 있는 레오타드고요. 앞으로 지퍼가 달려 있어서 지퍼를 내가 얼마나 내릴지에 따라 이제 조금 스포티하던가 조금 섹시하던가. 레오타드가 불편한 성인들,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디슈트가 아니라 위에 탑처럼 만든 제품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레깅스 입고 위에 탑처럼 입으면 되는데 저 이거 엄청 많이 뺏길 뻔했어요. 운동하러 갔다가. 근데 여기도 어깨는 이렇게 시스루처럼 되어 있거든요. 디자인 너무 예쁘죠? 여기도 지퍼 달려있고 여기는 완전 올 지퍼 아니고요. 위에서 가슴 정도까지만 지퍼여가지고 편하게 왔다 갔다 내릴 수 있고 화장실 가기도 너무 편하죠? 이거는 저 졸업한다고 선생님이 선물 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주 잘 입고 있고 퀄리티도 너무 좋아가지고 여전히 아주 짱짱하게 잘 입고 있어요. 요번에 구매한 거 두 가지. 하나는 점프수트로 된 레오타드. 근데 저 블루 진짜 좋아하나 봐요. 또 블루를 구매했어요. 너무 예쁘죠? 안에 이렇게 가슴 부분에 이렇게 망사가 하나 덧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입기에 불편함도 없고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쁘잖아요. 입고 나서 이걸 어떻게 구매를 안 하냐고요. 그래서 이거 입고 위에 룰루레몬 레깅스 입고 애들과 등 근육을 보기 너무 좋아요. 운동하기 편하게 입을 때 입으려고 이렇게 위에 탑만 되어 있는 제품 요거까지 같이 구매했는데 확실히 그레이 색상은 땀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실은 진짜 고민했거든요. 그레이를 할까 블랙을 할까? 땀 흡수가 무척이나 빨라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입고 운동해봤는데 안 입은 것 같은 편안함을 느껴가지고 진짜 여러분 탑 예쁜 거 못 찾으신다면 레오타드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진짜 예쁘고 정말 편해요. 요렇게 오늘 저의 운동복 추천템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개를 추천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많이 추천해드려서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은 일단 레오타드 아주 강추하고요. 두 번째로 프레디, 더 슬라운지 웨이, 마지막으로 룰루레몬 팬츠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거의 다 추천했네요. 여러분들 날 따뜻해진 김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가벼워진 옷차림에 예쁜 몸으로 열 운동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